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산책입니다. 금방이라도 파란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파란 하늘이 눈부신 가을. 조병화 시인의 가을의 시가 생각납니다. 가을은 하늘의 우물을 판다. 파란 물로 그리운 사람의 눈을 적시기 위하여. 깊고 깊은 하늘의 우물, 그곳에 어린 시절의 고향이 돈다. 그립다는 거, 그건 차라리 절실한 생존 같은 거. 가을은 구름밭에 파란 우물을 판다. 그리운 얼굴을 비치기 위하여. 그리움을 아름다운 시 한편으로 노래하듯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노래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판타스틱 아티스트 누누아르. 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이며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는 모네와 르누아르입니다. 모네는 전통적인 화법을 추구하였다면 누누아르는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인상파 화가란 같은 장소에서 계절마다 변하는 색채의 변화를 보며 그림의 빛과 색채의 변화를 주는 것에서 착안한 화법을 말합니다. 그림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누누아르는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1861년에 20세에 국립 에콜데 보자르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늘 가난과 싸워야 했던 그는 물감을 살 돈이 없어 힘든 생활이었지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인 그는 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색채들을 보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판타스틱 아티스트 누누아르의 풍경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생트 빅투아르 산. 꽃을 따는 사람들. 라셰지의 숲. 밀밭. 사투의 센강. 여인과 개가 있는 풍경. 퐁타벤의 밤나무. 두 여인이 있는 풍경. 따뜻한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화폭에 담은 판타스틱 아티스트 누누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고 있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공감이 되어 서로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호야쌤의 명화산책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